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리에스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올해가 8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정말 아픈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데 그 역사 위에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평화행진 한국 후원회장이십니다. 성남제일교회 이정원 목사님,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러시아 선교 디렉터이십니다. 조용철 선교사님 두분 모셨습니다. 두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고려인이라는 명칭부터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 또 러시아에서는 고려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고려인이라 불리는 건 어떤 분들입니까? 예, 원래 고려인들이 부르는 말은 가울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민족이 고구려의 후손이다. 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남한과 북한과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우리 네. 한국인 조선족 뭐 그러는데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인이라는 말을 쓰고 90년인데 정식으로 고려인이라는 말을 쓰기로 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말에 그러니까 강제 이주가 되셨던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예, 원동에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굉장히 북한에서 흉년을 맞이해서 잘 살려고 갔었는데 가가지고 그래도 농사를 많이 잘 짓고 좀 살만하니까 37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이제 일본 사람 같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파이 될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그전 1936년에 무슨 탄광 폭발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고려인이나 그 조선 아 고려인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유로 해서 37년에 강제로 이제 이주를 시켰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너무나 고난에 고통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죽고 한 17만 2천 명이 이제 우스토베라는 데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끌려갔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당시 소련 안보 기관이 이제 생김새가 일본 사람 같이 생겼다 해서 어떤 일본 첩자들 스파이의 온상이다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던 곳이고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강제적인 이민을 당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것도 한뭐 하루 이틀 전에 그냥 예고하고 그걸 갑자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가는 과정에서 뭐 죽고 17만 2천 명이지만 가다가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은 사람도 한 2만 명까지 되고 아, 그렇군요. 예, 또 가면서 또 기차 안에서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주 당해가지고 또 그리고 황무지 같은 땅에 아무것도 없던 땅에 가서 처음에 그냥 동굴을 져가지고 그 숨어가면서 그 땅굴에서 거기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아, 동굴 속에서 예, 삶을 살면서 그 추위에 살면서 더위에 참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이제 8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러시아에도 굉장히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몇분 정도 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50만 명 중에서요. 결국 20만 명이 우즈베키스탄, 10만 명이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20만 명은 다 러시아 공화국에 살고 있죠. 예, 그렇군요.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이랄까요? 예, 주로 그 사할린에 있던 분들은 우리 45년도에 강제로 이제 징용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그 후손들은 이제 2세, 3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중앙아시아로 갔던 분들은 대개 4세, 5세, 6세까지 갔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자기 러시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점점 이제 한국과 교류를 하면서 또 젊은 분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가면서 아 내가 러시아인이지만 한국인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다시 또 이 대한민국에 대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네네. 또 돕는 행사,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평화행진 행사입니다. 네. 어떤 행사인가요? 아, 그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연해주를 가보면 네. 아, 구석구석에 그 애국지사들의 묘를 볼 수가 있고 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감동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80주년 강제 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2년 전서부터 우리 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번 행사에 우리가 포인트는 아, 그 블라디보스토크에다가 선교 센터를 하나를 세우자. 네. 아,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전수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나 삼자 그랬고 거기서 한국어 또는 또 태권도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급시키는 센터를 하나 짓자.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아, 봉헌식도 같이 이번 행사를 겸해서 하고 네.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번에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고 한국에서도 좀 가고 러시아 분들의 3개국이 모여서 한 600명 정도가 지금 모이는 것을 알아갔고 네. 거기 대학에 있는 강단을 빌려서 이번에 지금 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역시 통일이죠. 우리가 그 한 발자국이라도 좀 띄워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까 선교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한민족이라는 네. 정체가 좀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떤 고려인이다. 이런 부분을 또 어떤 행사 내용을 통해 상기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활동 중에는 네. 미국에서 무용팀도 와가지고 한국 네. 무용도 좀 보여줄 것이고 또 우리도 준비해갖고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마 그들이 그러한 이번 그 행사에 참여하면 굉장히 그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네. 아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선교사님도 선교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네, 이번 행사는 뭐 그저 과거 80년의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그 한 2년 전에 우리 고려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이미 모스크바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와서 우리들이 고려인들이 바로 평화 통일의 주인공이다. 고려인들이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중재시킬 수 있는 우리 남한에도 갈 수 있고 북한에도 갈 수 있고 네네. 또 우리는 이미 디아스포라로서 제일 먼저 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앞으로의 우리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앞으로 크게 쓰실 주인공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고려인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힘을 얻고 앞으로 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이종원 목사님은 이곳 지역 성남에서도 참 귀한 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행사 한국 후원 회장을 맡으셨어요. 예, 예. 어떻게 또 관심 갖게 되신 겁니까? 아, 우리 조 목사는 일찌감치 제가 알았고요. 언제 아셨어요? 신학교 동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이 하고 있는 러시아 신학교에 가끔씩 하다 갔었댔어요. 네네.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늘 그 러시아의 선교에 관심도 갖고 있다가 특별히 이번 이 행사가 너무 귀하니까 네. 또 우리 조 목사님이 하는 일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냥 조금이나마 제가 좀 힘이 되면 좋겠다 해갖고 네. 그래서 같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것도 러시아 선교사도 함께 지으시고 예. 또한 한국인의 뿌리를 찾기 위한 예. 또 그러한 정체성 회복을 위한 활동도 예. 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 선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재 러시아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제가 알기로 그 대한민국 최초로 그
그 이제 러시아로 선교사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아, 예. 그 한국과 러시아가 이제 관계된 것이 네네. 1990년도인데요. 이거, 탈냉전 이후에.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지만 미국의 뉴욕에 계시던 총영사대 분이 러시아 초대 대사로 가시게 됐어요. 예. 그분이 뉴욕에서 가셨고, 아.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교인이시고, 또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이 경제인 가운데 이창주 박사라고, 그분이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모스크바에 들어가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갔다 오면서 자꾸 목사님, 이 러시아 고려인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움도 많은데, 야, 이 고려인들은 정말 이 어려움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90년대 자원을 해가지고, 예. 뭐 우리 교단에서는 뭐 거기를 왜 가냐. 그리고 가도 한 3년 후에 갈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90년도에 제가 자원해서 제일 먼저 우리 아들 셋하고 저희 사람 다섯 명이 이제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고려인 선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지만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대사관 식구들만 해도 한 28가지 교회에 나오셨고 삼성, 대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려인들이 한국 분들이 모여드니까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오고 그래서 한 천여 명 정도가 이제 그때 예배드리면서 저는 이제 세례 줄때꼭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요. 또 그분들한테 한국을 방문하게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특별히 제가 하나 감동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처음 가니까 그 소련의 국회의원 가운데 두 사람이 우리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슬리 조라고 저 성이 같은 분이 한 분이 예, 조시네요. 계셨는데 예,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전혀 뭐 한국말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나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 이름도 바슬리 러시아 이름인데 그런데 한국하고 문이 열리면서 보니까 당신이 나하고 같은 성을 조씨를 가졌다고 하는데 당신이 내 족보를 좀 찾아줄 수 있겠느냐 아, 또 일을 그렇게 찾아달라. 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선 당신 얼굴이 우리 조씨 친척들하고 같이 비슷생겼다 그런 희망을 주면서 들어가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아 그분이 정말 심각하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등록할 때 우리 교회가 고려인들의 족보를 찾아주는 교회를 하자. 그래서 족보 찾아주는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고려인들하고 같이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고려인들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한 2017년도 27년이 되고 보니까 그때는 고려인들이 새로웠는데 아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가보니까 고려인들이 거의 개신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려인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참 이상하게 그 고려인들은 뭐 우리 한국 다 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나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회나 거의 같이 우리 고려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90년대 초반에 가셨을 때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지금 네, 처음에 2007년이 됐을 힘들었죠. 때는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고, 또 예. 개신교를 믿는 고려인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현장 가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예. 같아요. 우선 조 목사 얘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이 네. 친구가 뉴욕에서도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댔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를 자기가 스스로 지원해 갖고 갔는데 거기 가서도 또큰 역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신학교를 그렇게 크게 잘하고 거기서 배출된 학생들이 지금 다 이제 목회자가 돼서 한 120여 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그 거기서 나온 학교 학생 중에 이제 감독도 됐고 또 감리사들도 됐고 그래서 그들이 다 UMC 목사가 됐습니다. 아, 또 그래가지고 미국 지금 감리교회. 예, 미국 감리교회 UMC 목사가 돼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죠. 그랬다. 근데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나는 그냥 러시아에서 계속 목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하고 부인하고 다섯이 앉아서
투표를 했대요. 6일 다시 들어갈 거냐, 여기서 계속 할 거냐. 근데 아들 셋이 짜고 네. 우리 들어가자. 그래서 결국 투표해서 져서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네, 네. 아들 보고 야, 난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난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명을 줬는데 네. 넌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러시아 대사가 돼갖고 나와라.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줬기 때문에 네. 난 미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예.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또 신학을 하셔갖고 같이 러시아에 나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목회를 예, 우리 조 목사님이 하던 목회지를 지금 사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들들 셋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대사의 네. 꿈은 접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중앙아시아 지역이 또 어렵게 터를 잡고 있던 고려인들이 다시 또 이주를 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은 괜찮은데요. 네네네. 그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그 정치가들이 폐쇄 정책을 해가지고 예, 예. 자기네 말을 꼭 배워야 된다. 자기네 종교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한 20만 명 정도가. 예.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뭐 이미 벌써 많이 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러시아 공화국 쪽으로 네.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려고 할 때 지금 불법 체류자로 와서 지금 이제 모스크바 살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살 때는 한 5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한 3만 5천 명에서 한 5만 명가량 늘고 있고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아까 옛날에 강제 이제 다 끌려왔으니까 네. 전혀 없었는데 예.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많이 와서 거기도 한 4, 5만 명이 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캄차카 반도까지 갔었는데 거기도 고려인들이 와서 살 정도로 예. 러시아 공화국으로 많이 이제 이주하고 있는데 네. 결국 고려인들 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은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이 우리도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처럼 고려인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될 그런 데가 필요하다. 네.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그렇고 모스크바도 그렇고 그래서 고려인 마을이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고려인 마을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는 이미 한국 정부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 쪽에는 많은 분들이 그걸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땅을 사서 네. 그분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 새로운 정치학제에서 또 네. 뿌리를 내리고 또 고려인 마을이 잘 좀 형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무엇보다 이제 이분들이 유량의 아픔을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또 고려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 몇 년 전에도 그들이 북한을 통해서 판문점 통해서 네. 그 부산까지 왔다 간 그런 것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요. 예. 그와 같이 정말 남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그 고려인들인데 네. 예, 그들은 또 굉장히 애국심이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그런 깊은 애국심을 그들이 품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랑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무튼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조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애국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지금 통일 문제를 굉장히 우리보다도 더 관심 있게 네. 그들은 그 관심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그들을 좀 노출시켜주고 그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루속히 이민족이 늘 꿈꾸고 있는 아니 또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통일이 네네. 그래서 정말 한라산에서 또 휴전선에서 백두산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말 이제 한민족이 끼안고 통일의 춤을 추는 그날을 나는 꿈꾸고 있고 또 그들도 네. 그 얘기만 하면 그 꿈을 얘기를 해요. 네네. 아마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 역할에 우리가 한 발자국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이 고려인을 위한 사역이 예, 더 큰 그렇죠.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었습니다. 또 좀 말씀을 좀 붙이자면은 네. 아, 사실은 그 탈북한 사람들이 그 30만 명 가량 가운데 네. 있지만 3만 명만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공산국가에 러시아나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공산국가에 살다가 이 자본주의가 살기 어려운데 러시아는 사실 같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네. 이들이 살기가 참 쉽고 적응하기 쉽고요. 또 고려인들은 이상하게 그 북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 지금도 거의 북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다 고려인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기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실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통일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 많이 물론 중국도 그렇지만 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인들 이번에 그 고려인들의 그 자존심, 자부심 우리가 평화 통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보면요, 네.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이렇게 집 짓는 일들을 하는 걸 가보면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보통 한 현장에 20명, 30명씩 다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금방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어요. 12시간 노동을 한다 그래요. 네. 어, 그러면서도 대우를 별로 못 받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 그 블라디보스토 같은 데서는 그 북한 사람을 만나기가 좀 쉽고 네. 또 그들에게 문화를 전수하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네. 또 그 행사에 그 우리가 하는 선교센터 같은데 문화 행사에 네. 참여시켜서 좀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큰 틀에서 보면 또 한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런, 그런 거죠. 사역의 출발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평화행진 또 준비 내용까지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 지금 이제 고려인뿐 아니라 또 선교사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한국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분들에게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목사님부터 해주시죠. 네. 아마 지금 정부 기관에서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정부 기관이 있고 네. 또 민간 단체들도 그런 모임을 갖고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만나 보면 아직도 그들은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지 못한 채 네. 방치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쯤 살게 됐고 경제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이제는 좀 그들을 더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하나도 더 이렇게 묶고 그래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그 우리 국민성을 갖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늘 그들을 만나면서 내가 느끼고 있어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83년도에 이제 한국을 떠난 사람으로서 네. 또 미국과 이제 러시아 살고 있으면서 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 생각할 때 이미 통일은 됐다. 통합이 문제다. 아하.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자신도 또 90몇 년도부터 굉장히 탈북자들 많이 같이 살았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져서 아 이미 정말 통일이 되었구나. 문제는 통합이 문제다. 네네. 우리 평화센터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미 통합을 하면서 이제 언어도 다 달라졌어요. 예. 북한에 있는 사람 말 다르고 조선족 말 다르고 고려인 말 다르고 한국 사람 다 말을 다르고 또 그때 사상 생각도 다 다르고 결국 통일을 하려면 이미 언어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 통일됐을 때 한국의 자본주의가 들어간다든지 네. 우리 한국 교회 교파주의가 들어간다든지 성공주의가 들어가 물량주의가 들어간다면 그 통일이 해야 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된다 할 때 우리 평화센터에서는 정말 사랑의 정신, 평화의 정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네. 그 언어의 통일, 문화의 통일 이런 걸 통해서 통합을 이루는 그런 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 조선족도 올 거고 북한산도 올 거고 네. 남한에서 믿는 사람들을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일을 고려인들이 네. 주가가 돼서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벌써 한국은 이미 2010년 사이에 2015년서 20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어떤 날 자고 일어나면 눈사태가 있을 것처럼 어느 날 통일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런 하여튼 어쨌든 그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미 통일 다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게 통합이 문제인데 그 통합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준비되어 없이 통합이 된다든지 물론 베를린 사태를 보면 베를린에서는 결국 81년도부터 그 루카스 교회하고 니콜라스 교회 두 교회가 또 두 목사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고 평화를 설교한 다음에 막 행진을 해가지고 그 기도의 덕분에 89년도에 독일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 물론 다 기도하죠. 많이 기도하는데 가장 가까운 북한에 가까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는 러시아 고려인들, 조선족, 북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언어도 같이 공부하고 문화도 같이 공부하고 특별히 성경 공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앞으로 세워서 통일됐을 때 그냥 똑같은 어떤 그런 세력의 정치 세력의 싸움이 아니고 네. 똑같은 물량주의 똑같은 그런 성공주의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네. 고려인들 앞장서고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누구도 저 장담할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우리 조용철 목사가 하는 그 신학교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 그 러시아 정말 미인이 앉아갖고 네. 그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 한 권을 다 쓰더라고 일주일 동안에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걸 봤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잠깐 상담을 하자 그래서 예. 그 뭔 얘기냐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KGB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KGB고 물론 여기 지금 간호사로 취직은 하고 있지만 자기는 KGB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정말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만 KGB가 아니라 자기 남편도 KGB인데 자기가 목회자가 됐을 때 남편에게 어떤 그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 근데 아까 잠깐 조 목사 얘기를 들었더니 교회를 맡아서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여자 전도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KGB의 마음도 그 공산 진영에서 뭐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게 변화를 시키듯이 네. 하여간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정말 통일의 꿈을 이룰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다. 네. 요즘 더 이 요란 치는 걸 보면은 더 빨리 다가오겠구나 하는 그 꿈을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잘 마치시고 예. 또 이 고려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